K8을 구매해주신 기아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K8 사용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K8에는 슬림한 디자인의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전트림 기본으로 적용되어 품격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바깥쪽 프로젝션 LED는 로우빔, 안쪽 프로젝션 LED는 하이빔과 서브 로우빔을 담당합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는 에스코트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 후 스마트 키로 도어를 잠그면 미등 및 전조등은 즉시 꺼지지 않고 15초간 켜짐 상태를 유지한 후 꺼집니다. 이때 스마트 키의 도어 잠금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에스코트 기능이 해제되고 멀티펑션 스위치를 전조등 또는 오토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하면 해제됩니다. 에스코트 기능은 홈 화면의 설정, 차량, 라이트 항목에서 헤드램프 에스코트를 체크하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기능은 스마트 키로 도어락 해제 시 범퍼 하단의 다이아몬드 패턴 디자인의 LED DRL이 무작위로 점등되는 웰컴 세레모니로 운전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기능입니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기능은 홈 화면의 설정, 차량, 편의 항목의 웰컴 미러 및 라이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차 점등 턴 시그널 K8에는 전후 방향 지시 등이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순차 점등 턴 시그널이 적용되었습니다. 푸시 타입 연료 주입구 푸시 타입 연료 주입구는 주입구 커버를 가볍게 눌러 여는 방식으로 시동을 끄고 운전석 도어 잠금을 해제한 후에 연료 주입구의 중앙 가장자리를 누르면 열립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K8의 와이퍼는 히든 타입이 적용되어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환하기 위해 별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동을 끈 후 20초 이내에 와이퍼 스위치를 미스트 위치로 2초 이상 올리면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환할 수 있도록 와이퍼 암이 올라옵니다. 교체가 완료되면 다시 시동을 켜고 와이퍼 스위치를 짧게 작동하면 와이퍼 암이 원위치 됩니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스마트 키를 꺼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도어를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키를 휴대하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포켓 안에 손을 넣으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고 도어 핸들 바깥쪽의 센서블을 터치하면 도어가 잠깁니다. 스티어링 휠 K8의 스티어링 휠 리모컨 스위치는 히든 심볼을 구현하였는데요. 시동 전 히든 상태에서 시동을 켜면 스위치 심볼이 서서히 밝아져 시각적인 고급감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는 다양한 스위치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좌측 주행보조 리모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버튼과 제어 버튼, OK 버튼, 클러스터 메뉴 버튼, 차간거리 조절 버튼, 차로 유지 보조 및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버튼이 있고 우측 오디오 리모컨에는 오디오 모드 선택 버튼, 음성 인식 시스템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가운데를 누르면 경음기가 작동하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는 운전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가 적용된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차별화된 컨텐츠와 다양한 운행 정보를 최상의 시인성으로 제공하는 하이테크 클러스터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설정 변경 시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디자인이 변화하고 차량이 위치한 지역의 날씨 정보를 유보를 통해 수신하여 시간과 날씨가 연계된 이미지를 제공해 감성적인 몰입을 제공합니다. 운전 공간 K8에는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하나로 통합하고 곡선 형태로 디자인하여 운전자가 화면 끝에서 끝까지 보기 편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크래시 패드의 높이를 낮추어 수평 시계를 증대했고 델타 글래스 적용으로 향상된 개방감과 넓은 공간감을 구현합니다. 기존에 다양한 버튼들이 있던 룸미러는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변경되어 상방 시계성이 증대되었고 하이패스 기능 등이 통합된 오버헤드 콘솔은 LED 조명을 사용하여 더욱 고급스럽고 간결한 실내 구성을 보여줍니다.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는 하나의 터치스크린에 인포테인먼트 관련 조작 버튼과 공조 관련 조작 버튼을 선택, 전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하이테크하고 간결한 실내 구성을 보여줍니다. 전환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전환되고 5초 후 초기 화면으로 다시 자동 전환됩니다. 인포 및 공조 전환 버튼을 3초간 눌러주면 자동 전환되는 화면을 설정하거나 자동 전환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SBW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편안한 그립감과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중립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속 위치를 P단에 두고 시동을 끕니다.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다이얼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한 칸만 돌린 상태로 약 1초 이상을 유지하면 중립주차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 세차장에 진입할 경우 필요한 세차장 진입 모드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N단으로 변속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클러스터의 N단 유지 모드 설정을 위한 메시지가 팝업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N단 유지 모드가 활성화되고 시동을 끈 후에도 N단이 유지됩니다. 이때 오토 홀드와 EPB는 해제하셔야 N단 유지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 자동 정차 기능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는 기존의 수동 파킹 브레이크의 기능을 전자식으로 대체한 기능으로 스위치를 위로 당기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위치를 누르거나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 해제됩니다. 자동 정차 기능 오토홀드는 정차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켜고 끌 수 있으며 정차 시 악셀을 가볍게 밟으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켜진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는 별무리를 형상화한 유니크한 패턴으로 K8만의 차별화된 감성 공간을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설정, 차량, 라이트 항목에서 실내 무드 조명을 선택하면 밝기와 색상 또는 야간 주행 중 밝기 감광 기능과 과속 안내 연동,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 기능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K8의 운전석과 동승석 헤드레스트 뒷부분은 옷걸이 형태의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자켓이나 가방, 쇼핑백 등을 편하게 걸 수 있습니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는 운전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설계와 디자인으로 제작된 시트로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 스마트 자세 보조, 스마트 서포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의 도어 측에는 쿠션 길이 및 서포트 조절,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스위치와 럼버 서포트, 볼스터 조절 스위치가 있고 상단에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컴포트 스트레칭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은 시트의 쿠션과 시트백 부위의 공기주머니를 개별 제어하여 앉은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효과를 제공해 더욱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자세 보조 기능은 주행 후 1시간이 지나면 자세 보조 기능이 자동으로 켜져 운전석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조절하여 운전자의 자세 보조 및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고 스마트 서포트 기능은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하거나 시속 130km 이상 주행 시 시트 사이드부 지지성을 강화하여 최적의 주행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는 홈화면에 설정, 차량,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에서 컴포트 스트레칭 모드의 세기와 작동 시간, 그리고 스마트 자세 보조와 스마트 서포트 기능의 작동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은 무중력 중립 자세로 신체의 피로도를 저감시키는 기능입니다. 시트 도어 측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스위치를 1초 이상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뒷좌석 공간주의 문구가 팝업되고 스위치를 처음 누른 후 5초 안에 다시 누르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하여 편안한 무중력 중립 상태가 됩니다. 시트를 처음 자세로 다시 복귀하려면 스위치 앞부분을 짧게 눌러줍니다.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제어하여 설정된 운전 위치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운전자에 맞게 조절하고 설정하려는 버튼을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삐 소리 2회와 함께 저장됩니다. 뒷좌석 전동 선 커튼. 뒷좌석 전동 선 커튼은 오버헤드 콘솔의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가고 다시 한번 누르면 내려갑니다. 또한 변속 다이얼을 R단으로 변속하면 선커튼이 내려가 후진 시 차량 뒤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P단으로 변속하면 커튼은 다시 올라갑니다. R단으로 변속한 뒤 자동으로 커튼이 내려간 후에 D단으로 변속할 경우 시속 약 20km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커튼이 올라갑니다. 뒷좌석 전동선 커튼 사용 시 커튼이 올라오는 곳에 물건을 두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는 뒷좌석 등받이에서 암레스트를 앞으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수납함과 USB 충전 단자가 있고 앞쪽에는 컵홀더와 뒷좌석에서도 오디오 조작이 가능하도록 리모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리모트 컨트롤은 홈화면의 설정, 버튼, 후석 잠금 항목에서 후석 잠금 해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좌석 열선 통풍 시트. K8에는 열선 및 통풍 시트를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하여 한층 쾌적하고 편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는 홈화면의 설정, 차량, 시트 항목에서 후석 시트 열선 및 통풍 제어를 선택하면 운전석에서도 뒷좌석 시트의 열선 및 통풍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6.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K8에는 사용 편의 향상 및 다양한 신기능을 적용한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유보 서비스를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용자 개인화 프로필, 고화질 DMB,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OTA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OTA는 차량이 자동으로 서버에 연결하여 내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와 지도의 버전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으로 기존 수동 업데이트의 번거로움 없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입니다. 음성인식 카카오아이. K8에는 카카오아이 서버 기반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자연어 기반의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음성 명령어를 말하면 차량을 제어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통풍 시트를 켤게요. 네, 말씀하세요. 내일 날씨 어때? 내일 처인구는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어요.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 낮은 11도고 최고 기온은 1도 높은 23도예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에요.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기능은 블루투스 오디오 청취 시 인포테인먼트 화면 우측 상단에 블루투스 기기 전환 버튼을 통해 차량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기의 음악 스트리밍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 차 위치 공유. 내 차 위치 공유 서비스는 내 차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내비게이션 화면, 유보 앱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가족,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내 차 위치 공유 메뉴 선택 후 공유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및 필요한 메시지를 입력한 후에 전송하시면 내 차의 위치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송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는 내 차 위치 확인 안내 문구가 팝업됩니다. 내 차 위치 공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공유 잔여 시간, 속도, 목적지, 잔여 거리와 시간을 60분 동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K8에는 고성능 스피커와 세계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인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통하여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하며 인텔리큐와 호리즌 기능 등을 적용해 왜곡 없는 풍성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토 디포그. 오토 디포그는 히터나 에어컨 작동 상태일 때 차량 앞유리의 습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습기를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안전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오토 디포그를 해제할 때는 앞유리 서리 제거 버튼을 약 3초 동안 누르면 표시등이 3회 깜빡이며 해제됩니다. 오토 디포그 설정 시에는 다시 3초간 누르면 표시등이 6회 깜빡이며 설정됩니다. 오토 디포그는 홈 화면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설정, 차량, 공조 항목에서 창문 습기 방지를 선택하면 앞유리 습기 제거 연동과 함께 오토 디포그를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능동형 공기청정 시스템. 능동형 공기청정 시스템은 차량 내 장착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하여 작동 표시창에 표시하고 필요 시 공기청정 모드를 자동으로 작동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공조장치용 에어필터. 공조장치용 에어필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브 박스를 열고 오른쪽 옆면 지지대를 분리합니다. 지지대 분리 후 글로브 박스 안쪽 좌우에 있는 스토퍼를 돌려서 분리한 뒤 공조장치용 에어필터 받침대 커버에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겨 분리하고 공조장치용 에어필터를 교환합니다. 에어필터 교환 시에는 에어필터의 공기 흐름 방향 표시가 아래로 향하도록 장착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착할 경우 소음이 발생하고 필터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조 애프터 블로우 시스템. 공조 애프터 블로우 기능은 시동을 끄고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 30분 후 자동으로 블로어 모터를 작동해 에어컨 내 물기를 건조하여 에어컨 냄새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능입니다. 공조 애프터 블로우 시스템은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공조 항목에 공조 편의에서 에어컨 자동 건조를 선택하면 활성화됩니다. 쓰리존 공조. 쓰리존 공조는 운전석과 동승석에서 더 나아가 뒷좌석까지 온도를 개별 제어하는 기능으로 뒷좌석 탑승객이 뒷좌석에서도 온도를 별도로 조절하여 쾌적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점검. 에어클리너 필터의 상태 불량은 엔진 수명의 단축, 매연의 과다 발생, 엔진 출력의 저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기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비포장 도로나 먼지가 많은 도로에서 주행하면 먼지가 더욱 많이 흡입되므로 통상 조건보다 더 자주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에어클리너 필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에어클리너 커버를 위로 당겨서 열어줍니다. 필터 측 고정 레버를 회전시켜 잠금 상태를 해제하면 에어클리너 필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K8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2인치 윈드실드 타입 고화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홈 화면의 설정,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높이와 회전,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영상 높이는 운전자의 체형에 따라 2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표시 정보 항목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USB 포트. K8에는 편리한 IT 기기 사용을 위한 다양한 USB 포트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센터 콘솔의 1번 USB 포트는 휴대용 기기 충전을 위한 USB 포트이며 2번 USB 포트는 멀티미디어용 USB 포트로 USB 저장 장치 등 외부 음향 기기를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애플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 안쪽에 위치한 3번 USB 포트는 빌트인 캠 영상을 다운로드 가능하며 센터 콘솔 후방 하단에 위치한 USB 포트와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에 위치한 USB 포트들은 충전만을 위한 USB 포트로 별도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빌트인 캠. 빌트인 캠은 주행 중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기록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빌트인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수동 녹화를 원할 경우 수동 녹화 버튼을 짧게 누르면 버튼을 누르기 전 10초를 포함해 총 20초 분량의 영상이 저장되고 수동 녹화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타임랩스 촬영이 시작됩니다.
빌트인 캠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기아 빌트인 캠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빌트인 캠 앱으로 진입 후 휴대폰 연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앱과의 연결을 위한 안내 문구가 디스플레이에 팝업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브 박스 안쪽 우측 상단에 있는 USB 포트에 USB 케이블을 꽂고 스마트폰과 연결한 다음 스마트폰 화면에 USB 연결 버튼을 누른 뒤 USB 테더링을 설정합니다. 스마트폰이 차량과 연결되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스마트폰 어플로 돌아가서 녹화 영상 목록을 앱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면 확인 후 선택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DVM 후측방 모니터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켜는 쪽에 후측방 영상을 계기판에 표시해 안전한 운전을 도와주는 주행 안전 시스템입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 후진 가이드 램프는 R단으로 변속 시 후진 등이 켜지면서 차량 뒤에 후진 가이드 램프가 바닥을 비추어 야간에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후진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차량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를 도와주는 주차 편의 기능입니다. 원격 전후진 기능 작동을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출차할 경우 스마트 키의 잠금 버튼을 누른 후 약 4초 안에 원격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 차량의 시동을 켭니다. 시동이 켜지면 전진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다 원하는 거리에 도착하면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후진 시에도 똑같이 버튼을 누르고 이동이 완료되면 원격 시동 버튼을 눌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차량 안에서 주차하고자 하는 공간 앞에 차량을 정렬하고 P단으로 변속합니다. 운전자가 주차 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켜지면서 원격 전후진 기능 안내 문구가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표시됩니다. 운전자는 스마트 키를 휴대하고 차에서 내려 모든 도어 및 트렁크를 닫아줍니다. 경고음이 울린 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마트 키의 전후진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후 원격 시동 버튼을 눌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종료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 SVM은 차량 외부에 장착된 4대의 카메라로 차 안에서 외부의 주차 공간 또는 주행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 안전 시스템입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R단으로 변속하거나 주차 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작동할 수 있는데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탑뷰, 후방뷰 주차 가이드, 후방 탑뷰, 후방 사이드뷰, 3D 뷰와 같은 다양한 각도의 차량 주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진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는 차량의 변속 위치를 R단으로 이동하면 아웃사이드 미러가 아래를 비추어 주차 시 옆 차량과 주차선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좌우 아웃사이드 미러 선택 버튼이 L 또는 R 위치에 있어야 후진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기능이 활성화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파워 트렁크 모든 도어가 닫혀있고 잠긴 상태에서 약 15초 이후 스마트 키를 휴대하고
트렁크 후방 감지 영역 약 50에서 100cm 이내 접근하여 3초 이상 대기 시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는 닫힘 버튼을 이용하여 닫을 수 있으며 닫힘 버튼 옆에 있는 잠금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고 자동으로 모든 도어가 잠깁니다. 또한 파워 트렁크 리드 팁 투런 기능을 이용하여 트렁크를 가볍게 내려주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K8의 트렁크에는 골프백 4개와 보스톤백 2개가 수납 가능하여 골프를 즐기시는 고객님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골프백을 트렁크에 적재 시에는 골프백 2개를 먼저 하단에 적재하고 보스턴백 2개를 트렁크 안쪽에 넣은 후 나머지 골프백 2개를 상단에 차례대로 적재하면 됩니다. 스마트 파워 트렁크는 운전석 좌측 하단에 있는 파워 트렁크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스마트 키를 통해서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의 트렁크 작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트렁크가 열리고 다시 한번 트렁크 작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트렁크를 닫는 도중에 누르고 있는 버튼에서 손을 놓으면 닫힘이 멈추게 되는데 닫힘이 중간에 멈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트렁크는 다시 열리게 되고 트렁크를 완전히 닫으려면 다시 트렁크 작동 버튼을 닫힐 때까지 눌러줍니다. 스마트 파워 트렁크는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도어 항목에서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를 설정하면 트렁크 열림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열림 높이를 절반 열림으로 설정할 경우 트렁크가 절반만 열렸을 때 파워 트렁크 리드 팁 투런 기능을 이용하여 가벼운 터치로 트렁크를 손쉽게 완전히 열 수 있습니다. 비상 시 트렁크 잠금 해제 장치, 배터리 방전 또는 차량의 고장으로 트렁크 잠금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뒷좌석 시트 하단에 있는 비상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트렁크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상키 또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케이블 커버를 열고 케이블 고리를 끝까지 잡아당기면 트렁크 잠금이 해제되며 열립니다. 원격 윈도우 열림, 닫힘 기능. 윈도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차한 경우나 여름철 운행 전 차량 내부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 직접 시동을 걸고 윈도우를 열고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를 열어놓고 하차한 경우 스마트키의 도어 잠금 버튼을 누른 후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전좌석 윈도우가 닫힙니다. 반대로 윈도우를 열고 싶은 경우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후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전좌석 윈도우가 내려갑니다. 이때 윈도우는 사용자가 누르는 만큼 움직이며 스마트키의 버튼에서 손을 떼면 멈춥니다. 에어백. K8에는 총 9개의 에어백을 탑재하여 전방위 충돌로부터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적용 위치로는 1번 운전석 에어백, 2번 운전석 무릎 에어백, 3번 동승석 에어백, 4번 5번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 6번 7번 전복 감지 커튼 에어백, 8번 9번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석 승객 알림 ROA. 후석 승객 알림 ROA는 뒷좌석 도어를 열고 닫은 후 시동을 끄고 운전석 도어를 열면 계기판에 뒷좌석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1차 알림 후에 운전석 도어를 닫고 전체 도어를 잠근 후 차 안에서 반려동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약 25초 동안 경고음과 비상경고 등이 작동합니다.
때 유보 가입자에게는 앱 메시지를 발송하고 움직임이 계속 감지되면 최대 8회까지 알림이 작동합니다. 스마트키의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알림이 해제되고 만약 2차 알림을 원치 않을 경우 하차 시 1차 알림이 표시될 때 스티어링 휠의 OK 버튼을 눌러 1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TPMS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은 각 휠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공기압이 떨어진 타이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만약 주행 중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속도를 낮추고 급회전은 자제해야 하며 정차 후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임시수리 장치 TMK 타이어 임시수리 장치는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컴프레서와 실런트로 구성된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로 러기지룸 하단 커버 아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임시수리 장치는 컴프레서와 실런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런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한 병당 한 개의 타이어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임시수리 장치는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 출동이 불가한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HAC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HAC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약 2초간 작동되나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출발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는 주행 중에 급제동하거나 또는 제동 중 ABS가 작동할 경우 브레이크 램프를 빠르게 깜빡여 후방 차량에게 위험 상황을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MCB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MCB는 차량이 충돌하여 에어백 또는 프리텐셔너가 전개할 때 추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2초간 작동합니다. 안전하차보조 SEA 안전하차보조 SEA는 차량이 정차 후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도어를 열 경우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되면 도어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경고음을 울려 안전한 하차를 보조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 HDA2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2는 전방의 차량 및 차선을 인식하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을 주행하도록 도와주고 차로를 변경할 방향으로 방향 지시 등 조작 시 차로 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는 전방에 정지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제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카메라와 전방, 전측방, 후측방 레이더를 통해 다양한 주행 상황과 위험 상황을 감지함으로써 안전한 주행을 보조하는데요. 그중 교차로 대양차 대응 기능은 방향 지시 등 작동 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맞은편 인접도로에서 다가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을 도와주고 교차 차량 대양차 대응 기능은 교차로에서 직진 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하고 제동을 도와주며 추월 시 대양차 대응 기능은 주행 중 차로 변경 시 옆차로 선행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하고 위험 시 회피 조향을 도와줍니다. 또한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은
주행 중 차로 가장자리에 있는 전방의 보행자 또는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하고, 주행하고 있는 차로 내에서 회피 가능 공간이 있으면 회피 조향을 도와줍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KA, 차로 유지 보조 LFA.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KA는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경고 및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하며, 차로 유지 보조 LFA는 전방 카메라로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제어함으로써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는 일정 속도 이상 주행 중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 등 조작 시 후측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 및 편제동을 통해 충돌 방지를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RCCA.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RCCA는 후진 중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문 표시와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을 도와줍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PCAR.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PCAR은 차량이 후진 중일 때 보행자 및 물체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DAW. 운전자 주의 경고 DAW는 운전자 피로 및 부주의 패턴 판단 시 휴식을 권장하는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이며, 정차 시 전방 차량이 출발할 경우 클러스터를 통해 알려줍니다. 하이빔 보조 HBA. 하이빔 보조 HBA는 주변 조명 상황과 다른 차량의 광원을 인식하여 하이빔의 작동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으로써 야간 주행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K8의 다양한 기능들 잘 확인하셨나요? 이상으로 K8 사용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